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해온 그 나물들, 지금 밖에 나가시면 얼마나 나물들이 많은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냥 풍성한 밥상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나물로만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로 이거를 갖고 와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먼저 제가 달래를 아침에 캐왔어요. 달래 캐와서 이렇게 씻어놨고, 자, 그 다음에 동가가 달려서 동가를 하나 따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곰보배추를 이렇게 따왔어요. 곰보배추, 여러분 곰보배추 아시죠? 이렇게 된 거, 곰보배추. 이렇게 곰보처럼 생겨가지고 곰보배추. 자, 요거는 뭐를 할 거냐면, 요거는 도토리 전으로다가 도토리 가루를 넣고 도토리 전을, 달래 도토리 전을 하면 좀 맛있을 것 같아서 요걸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그 저희가 작두콩 이파리로다가 호박잎처럼 쌈을 해서 드시는데, 이거를 생으로 해서 드셔도 되고, 요거는 겉절이로 무쳐도 되고, 요거를 청을 만들어 놨다가 진짜 기침이 안 떨어져서 겨울에 기침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청을 담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황새냉이라고도 하고 개간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황새냉이,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황새냉이, 요거 지금 황새냉이 뜯었고요. 요거 매음도 뜯어왔어요. 매음도 채취해왔고, 매음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매음.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냉이, 참냉이. 냉이가 지금 너무 실해요. 요거는 전부 튀김거리 할 거예요. 전부 튀김거리만 쓸 거거든요. 냉이는 튀김거리 쓸 것이고요. 요거는 보리뱅이. 보리뱅이는 여러분 아시죠? 보리뱅이는 관절염, 류마티스 이런 데 신경통 통증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주 좋고, 요런 거. 보리뱅이를 뜯어왔고요. 보리고개 때 이걸 나물로 먹었다 그래서 이거 보리뱅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이 보리뱅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지친개를 뜯어왔어요. 자, 이 보리뱅이는 나물로도 하고 김치로도 할 거고요. 자, 이거는 지친개도 마찬가지로 나물로도 쓰고 또 김치로도 담궈도 되고, 예, 고들빼기 김치처럼 담그면 저는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친개를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큰 것들은 반을 갈라서 뿌리를. 그 다음에 여기는 민들레를 뜯어왔어요. 민들레를 캐왔어요. 민들레로 이렇게 해와서 민들레를, 이것도 겉절이로 무쳐서 오이랑 같이 부추랑은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쓴바귀. 아, 요새 쓴바귀 진짜 맛있어요. 쌉싸름하니 쓴바귀가 너무 맛있어서 지금 얼른 서리 내기 전에 얼른 가서 뜯어오시면, 지금 하루에 아침에 뜯어올 수 있는 양이 이 정도 된다는 거,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그냥 또 아침이 아니라도, 저는 이제 아침밖에, 새벽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일찍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주말 같은 데라든지 나가셔서 가족과 손잡고 나가서 민들레도 따고 냉이도 따고 황새냉이도 따고 또 매음도 따고 보리뱅이도 따고 또 쓴바귀도 따고 달래도 캐고 또 곰보배추도 하고 지친개도 해서 정말 풍성한 밥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돼요. 이걸로 꼭 나물만 하지 않고, 나물뿐이 아니라 김치로도 하고 또 청으로도 담글 수 있고 장아찌로도 담글 수 있고 묵나물로도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만드셔도 될 수 있는 나물들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자, 나가셔서 꼭 채취하시기 바래요. 지금이 10월 중순이 넘어갔잖아요.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가서, 예, 아직까지는 서리가 이렇게 내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따시기, 채취하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꼭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아우, 나는 나가면 없다. 오늘 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친개가 지천에 널려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지친개가 가도 없냐고,
김 선생님이 있는 데만 있는 거 아니냐고, 진천에만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묵밭이라든지 지금 수확이 다 끝난 밭에 가면 지금 아주 좋을 때예요. 지금 아주 채취가 아주 좋을 때니까 꼭 가셔서 채취하시길 바래요. 자, 뭐 암환자분들이 뭐를 좋아하시나, 뭐 내가 간이 안 좋은데, 뭐 혈압이 있는데, 뭐 두통이 있는데 뭘 먹으면 될까요 하시면, 저는 백약이 무효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건강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런 거 그냥 밖에 있으면 채취에다가 함께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다듬어서 요리해서 드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즐거운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맛있게 식사 함께 하시는 게 정말 건강한 밥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소통하는 분들이 저희 가족이에요. 제가 묵가루를 얘기를 묵가루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밑에다가 묵가루 주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묵가루 거기다 주문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번호 올려드리면 그 번호에다가 주문해 놓으시면 되고, 아직 가격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전화번호를 올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지금 주문이 들어와서 전화번호는 미리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